한번 뛰어간다. 언제든 귀두 사이 회수 똑같아. 이러니까 맛이 똑같지. 한국에서 먹는 게. 와, 이것도 한국 거네. 我们家人来上海的第二天，天气好，今天也天气很好。我们一家人在西安生活的时候，当时根本没有能叫韩国城的地方。08年的时候，在西安韩国真的很小。저희가원래중국음식을좋아하기때문에在中国真的很少，几乎没有吃过韩餐。所以今天我们就去那个红泉路那边看看我妈妈的朋友，然后也看看这里上海的韩国城。 정말 친했거든.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결혼 전에 만나고 지금 보는 거야. 진짜 결혼 전에 만나. 엄마 지금 몇 30년 만에 만나. 거의 30년 만에 만나. 진짜로? 어. 근데 어떻게 연락하고 지냈어? 걔도 전화 통화는 하지. 진이는 상하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대. 다 왔어 이제. 은혜 한국 은행도 많고. 식당은 쫙긴 여기가. 진짜 한국 거 뭐 많다. 서안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진짜 없었는데 한국 음식, 한국 거리 이런 거. 한국 거리? 뭐 한국 거리가 뭐야? 마트도 없어서 잘. 마트 우리가 가는 거 딱 하나 있었잖아. 어디 있을까? 여기. 이제 여기 찾아봐. 여기. 저기. 저기 있어요. 나니. 아, 여기서 보자. 어디? 저기. 아, 그 저, 여기서 보자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기. 엄마 뛰어간다. 엄마 드디어 친구를 만났어요. 드디어 네.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고등학교 때 얼굴이 여기 있어. 아 저요? 아 진짜요? 신기한 거야 진짜. 클수록 점점 엄마 닮아. 원래 여자들 딸은 그래. 전 있어요 엄마 얼굴? 없어. 줄일게. 이 봐, 너무 푸짐하지 않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진짜 중국에서 한식 먹는 거 그 5년 전에 학교에서 중국 왔을 때 그때 강제로 데리고 가잖아 막 한식집 한국. 아 맞아 그럴 때 말고는 나 그때도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 여기까지 왜 먹고 있어 이러면서 먹었는데. 나도 먹었는데. 그치? 어. 한식집 같은 데 가. 근데 여긴 진짜 리얼 한식이야. 아빠한테 검정 맡아야 돼. 아빠가 리얼 한국인이거든. 아빠는 김치 없으면 못 사는 리얼 코리안이. 색깔이 색깔이 진짜 내가 나 김치찌개 진짜 좋아하거든. 맛있겠다. 내가 드릴게요. 아우 한국 거랑 똑같네. 한국 맛이야? 응. 엄마 우리 엄마 김치. 아 새콤달콤하고 맛있네. 저 못해요. 아 음식을 잘하시나 봐요. 그러시니까 식. 밥 맛있어. 어우 저 오징어 볶음면 너무 맛있겠다. 야 밥 오늘 두세 그릇 다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네. 먹었어? 김치찌개? 나 지금 계속 먹고 이것만 먹었는데요. 맛있다. 이거 정말 한국식 같아. 빨개가지고. 엄마 김치탕인데 여기 진짜 찌개야. 완전. 맞아. 저거. 여기를 언제 오신 거예요? 2007년도에 왔어요. 우리보다 1년 먼저 오셨네. 우리 8년 되어 갔어? 네. 2008년. 8년. 그럼 몇 년 있다가 지금 2007년. 3년. 저희 3년. 저요? 64년생이요. 너 유고 아니야? 유고. 항아비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젊어 보이죠? 네. 정말 젊어 보여요. 그래요? 엄마 어땠어요? 고등학생 때 어떤 친구였어요? 정말 친한 척. 단짝 친구였어. 다섯 명이 오총사였어. 오총사. 매일매일. 그다음에 맨날 떡볶이 먹고 무슨 때 먹고 집에 가면 또 먹고 또 치우고 또 먹고 친구 만나 만나도 똑같지 않냐? 신기하다 그치? 너무 신기해 지금. 오, 중국어 되게 잘하신다. 중국어 되게 잘하신다. 대시는 모르고 말만. 말만 해. 그러니까는 주방에 관계된 여기 식당에 관계된 거는 읽을 수는 있어. 아, 쓰지는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해. 언니 같았어. 네. 언니 같고 나는 완전히 애기가. 나는 지금의 이모가 옛날에 지금이 53kg인데 그때 38kg였어. 38kg? 많이 컸어. 옛날 좀 되게 어두워,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야. 아 옛날부터 그랬구나. 그리고 되게 선하고 사람이 되게 선해. 계산도 잘 안 하고 그냥 다야. 지금도 그래. 돈이 다야. 이게 다야. 그냥 뭐, 이 꿍꿍이가 없어. 치즈 怎么样? 好满意啊. 진짜 很 정동의 한타. 比在明洞那边卖的韩餐还好吃啊，真的。明洞那边的量真的少，然后呢，很甜，然后很贵。
약간 우리 동네에 파는 음료. 아 진짜 완전 엄마가 한 거 같아 진짜. 진짜 집 한식이야 여기. 그냥 한국산 완전 한국 맛이야 그냥. 한국 집에서 먹는 한식. 내가 되게 여기 상하이 와서 느끼는 게 상하이에서 먹는 한식이 우리가 서울에서 먹는 중식보다 훨씬 정성한 거 같아. 아 그래? 서안에서 한식집에서 먹으면은 되게 중국화된 한식 맛이거든? 맞아. 여기는 완전 한국 맛 같아. 진짜 이거 이모님이 그냥 안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 맞아. 또 애들도 와 있네. 오빠 나 여기 좀 좋아. 왜냐면은 너무 관광지 같지 않고 상해 사람들이 사는 데 들어온 것 같아. 왜 여기야 그것만 뭐야 중국 그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반반이야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뭐 완전 팬시해. 그래 여기는 딱 봐도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 같아. 그치? 우리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는데 이 디자인은 따지겠니? 그치? 그냥 우린 맛있으면 먹지. 우와. 서울 예술에. 우와. 오늘 사람 되게 많다. 나는 한국 가면 전화해. 차도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놀았어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들어가세요. 네. 엄마 어땠어? 30년 만에 친구 만나니까. 말하면 뭐래. 그것도 외국인. 아 그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만나던 친구인데. 근데 그것도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가는 정말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 여기 온 김에 우리 엄마 우리 중국에 시안에 살 때는 이런 한국청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맞아 맞아. 사람 많네 오늘. 가보자 이쪽으로. 여기 완전 지금 핫플인데? 여기 마트도 있고. 야, 마트 한번 들어가 보자. 구경해 보자. 한국 마트 얼마나 잘 돼 있나. 한국 마트야 이게? 우와. 아 그냥 한국이네. 이제 이거 봐봐. 오빠 중국 마트처럼 중국 마트에 한국 상품상 합쳐진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한국 건데? 그냥 한국 마트. 그냥 한국 마트야 진짜로. 대박. 아니 나 진짜 신기한 게 엄마. 아니 콜라가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대체? 콜라도 한국 거다? 이거 봐봐. 진짜네? 어디서 났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 그러니까 있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못 본 것도 있어. 슈퍼츄스 스파클링. 그거 처음 봤어 나. 와 대박. 이 우유 어디서 나온 걸까? 아 브랜드만 연세우유고 당연히 생산지는 원산지 한국인데? 에? 우와 이렇게까지 올리냐? 아니 수출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로. 그거스 있어. 우와 그거스 있네? 하나 마시자. 그래 그거스 하나 마시자. 와 아 그냥 이거 진짜 그냥 너무 잘 돼 있다. 똑같아. 이러니까 맛이 똑같지 한국에서 먹는 게. 맛이 똑같은 이유가 있네. 와 여기 이거 려샴푸도 팔고 헤어시스네. 와 이것도 다 한국 거네?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우와. 한국 생활 하면 돼. 우와 한국 냄새 나게 하고 한국의 향수가 느껴질 그게 없겠는데? 그냥 한국이야 진짜로? 그냥 한국이야. 김치 진짜 많다. 종갓집부터 해가지고 나도 우리가 살 때 오빠 라면 이모가 작은 이모가 우리 라면 이거 한 박스씩 보내주고 한국 가자 그렇게 해서 먹고 라면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좋다. 잘 돼 있다. 저 한국어 처음 말하고 너 왔어. 이거 똥배이라서 다 팔진 않아. 그래서 나 못 마실 줄 알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그거야. 여기 어쨌든 한국 마트잖아. 조선족분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왔어를 아는 거야. 너 왔어는 똥배이 갔다 온 사람 알거든. 이게 더 반가워. 이게 더 반가워. 10원빵을 팔았네. 아, 10원빵을 판다고? 대박. 와. 这不是在韩国也是最近才流行起来的吗？十元饼。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우와 이거 봐. 장소 대박이다. 우와. 나 이렇게 한국 타운 같은 한국 타운 처음 와. 감성이 정말 다른 게 미국 코리아 타운은 약간 1970년 80년대 쳐져 있는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올드하고 내가 옛날 세계로 들어온 기분인데 여기는 오히려 뭔가 한국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느낌. 2000년대 초반. 딱 2000년대 느낌이야. 그런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광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러니까 내가 중국어를 빨리 배운 거야. 왜냐면 시안은 중국어 해야 살 수 있거든. 내가 중국에 살고 1년 반 동안은 한국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한국 친구를. 그래서 빨리 배웠어. 우와. 아니 근데 사람이 되게 많다. 중국 사람들이 많네. 이제 서울 예시. 입구만 봤을 때는 진짜 예시 아도 메요. 리면 파시엔 挺大的. 엄청 크네 안에. 와 挺大的. 와 잘 돼 있다 여기. 우리 가보자.
우와. 우와. 야, 나도 해보고 싶어. 재밌겠다. 또 당연히 팔겠지? 그치. 왜? 우와. 우리 거의 그거야. 그 여수. 나 여수만 할래 했는데 나 오빠가 어디만 하나 기다려. 여수 포장마차야. 짜단지오. 짜단지오 나네. 짜단지오. 중국에 살면서나 지금이나 한인타운 처음 보잖아. 왜 우리 처음 봤어? 감회가 새로워. 좀 진짜 세대가 이제 바뀌었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한국 그런 물건들이 많이. 뭐 마트 전체도 한국 물건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국. 여기 상하이에 살면은 진짜 한국 그리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음식이 일단 너무 한국스러우니까. 어떤 그 엄마 친구네 집이 좀 오래되긴 했어. 맛만큼은 맛은 진짜, 짱이야 짱. 진짜 한국 똑같아. 한국이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음식을 좀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도전할 만한 음식인 것 같아. 맞아. 난 중국 친구들이 어떤 한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중국 사람들 어떤 한식을 좋아하는지. 진짜 찐 한국 음식.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찐 중국 음식 먹고 맞아. 싶어하는 것처럼. 찐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할 때 진짜 여기로 가. 그리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잠깐 숙소에 가서 잠깐 쉬다가 오늘 저녁에 또 아주 일단 저녁에 치나가 다시 또 다음 편을 이어가겠습니다. 나 뜨지. 없습니다. 아, 후딸만 있어.